유조도 손님은 왕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뭐 캠핑카 업체라고 하지만은 초라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아, 제일 모비엔에는 가구 디자이너가 없다. 가구 디자이너 있습니까? 또 부정적으로. 아, 좀 또 계속 부정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좋은 쪽 얘기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아, 오래간만입니다. 네. 이게 처음으로 이제 하는 네. 인터뷰, 톡톡이라고 네. 이제 솔직하게 네, 첫 번째 1회로 네. 이제 네. 처음 오셨는데요. 네. 아, 영광입니다. 네. 소개, 본인 네.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호 그 영남 지역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유종철입니다. 네. 저희 영남 지역 200호 아시아의 방은 주로 이제 부산 지점, 대구 지점, 출고하신 아씨의 유저분 위주로 지금 모임이 결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49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씨의 방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 저희가 아주 가을이 아주 만추가 되어가는 이 시기에 안동에서 현재 지금 정기 모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씨의 방은 사실은 그 고객의 우리 유저들이죠. 유저들의 어떤 200호 아시에라는 우리 캠핑카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일단 가장 첫 번째 일순이고, 두 번째는 그 회원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원활한 캠핑 문화를 서로 공유하는 게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는 제일모빌과의 상생의 어떤 관계를 구축하자는 게 제가 세 번째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시엔데 그 직접 이제 네. 회장님께서 네. 타시는 네. 모델이 어떤 모델이에요? 네. 저는 부산 지점에서 2호차로 출고한 200호 아시의 790R 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솔직한 인터뷰, 톡터뷰 네. 네. 첫 번째로 네. 단순합니다. 네. 1, 2, 3, 4, 5점 중에 만족도. 네. 네. 그 객관적인 만족도는 사실 3입니다. 중정도 한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일단 떠나서 제일모빌이라는 전체 그 바운더리 안에서 보는 200호라는 그 캠핑카는 중이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차량 자체는 상당히 가성비 있게 잘 만들어냈지만 중간 여러 가지 뭐 자재라든지 그리고 그 다른 뭐 유저분들이 비교 대상을 많이 하죠. 뭐 디자인 자체가 조금 노후화됐다. 그리고 내부 뭐 가구라든지 이런 게 현재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동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그 여러 가지 배관, 설비, 전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점수는 거의 5점 만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점 세영태 지점장하고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서 제 차량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타 지점에 출고된 차량보다도 좀 더 본인이 앞서서 배관이라든지 전기 설비 이런 부분에서 아주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이 부분 시공을 많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일모빌 아시아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비슷한 차량이라고 봐야 되죠. 뭐 예전에 뭐 아리아 그런 모빌 차량도 있고, 최근에 보시면은 뭐 하이엔드 그 뭐 키바 차량도 있고, 그리고 뭐 영남 캠핑카 뭐 차량도 있고, 그런 차량들 비교하면 각각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금액에 있어서
최적의 가성비를 뽑는 차는 이베코 아시에가 단연 으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5점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거 말고도 네. 약간 주관적으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일단은 그 저는 이제 부산지점에서 주로 부산지점 출고하는 차량이고 일단 영남지역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관적으로 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그 AS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잘 돼요. AS 그 바로바로 들어가면은 그 바로바로 대화할 수 있게끔 그리고 AS 응대라는 게 있죠. 그 차량을 출고하면서 굉장히 속상하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할 때하고 차량 출고하고 상황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계약할 때는 굉장히 뭐 간슬게 빼줄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모션을 취하기도 하는데 출고하고 나면 이래요. 출고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냉대받는 느낌이라든가 그리고 출고하고 나서 AS를 들어가면 예전에 계약했을 때하고의 어떤 반응이 극과 극이라는 거죠. 온도차가. 예. 근데 이건 제가 느낀 게 아니고 제가 여기 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기 고객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뭐 막말로 얘기해서 호구가 안 되고자 노력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그런 부분에 상처를 많이 받고 저한테도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러세요. 차를 끌고 막아버리겠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드려서 조금 설득을 하고 지점하고 또 연결시켜 드려가지고 조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설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보람찬 어떤 뭐 그걸 느끼기도 하는데 이게 계속 생겨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정도가 갈수록 심해져요. 그럼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하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 본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정체 본사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은 없어요. 없습니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카페가 주요 어떤 소통의 창구인데 카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없습니다. 심지어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고객들이 뭐 AS라든지 뭐 올리고 뭐 글을 올리고자 하는데 워낙 반응이 없으니까 제일 뭐 카페 가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1등 뭐 캠핑카 업체라고 하지만은 초라합니다. 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 그리고 고객들이 올라오는 내용들이 거의 다 부정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AS 해주세요. 뭐가 안 됩니다. 뭐가 불량이에요. 그런 내용들만 올라오잖아요. 뭐 내 캠핑 참 즐거웠습니다. 이번 주 어디 갔다 왔는데 참 보람찬 캠핑이었습니다. 그런 글이 올라옵니까? 거의 안 올라옵니다. 근데 왜 그런 글이 안 올라올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임을 하면 사실상 본사에서 한번 내려와서 딴 게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그 제일모빌과의 상생의 시간을 갖기 위한 제일모빌과의 어떤 대화를 했는데 뭐 본사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부산지점 서영태진흥장이 대신 어떤 그 제일모빌과의 어떤 시간을 갖는 대표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본인이 더 하고 싶죠. 근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을 하기 전에 누차에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안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그 부분은.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 디자인 있죠. 물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좀 가구 색도 계속 변화를 주고 있고 1년에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모델을 조금씩 변경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델 변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단순한 색깔 변경 그리고 가구의 디자인 조금만 변경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현재 나오는 출고 차량들 보면은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해요. 아유, 제일모빌에는 가구 디자이너가 없다. 가구 디자이너 있습니까? 이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유저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일모빌 차량은 어느 정도 좀 노화된 차량이라 해야 되나?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차량들하고 비교해 보면 과연 제일모빌이라는 게 캠핑카 우리나라 캠핑카 업체 중에서 1등 기업인가 하는 우울심이 듭니다. 1등이면 1등답게 뭔가 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저희 지금 인터뷰에서 80% 90%가 부정적이고 10, 20% 정도 긍정적이고 예, 예. 처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장점이라든지 그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대에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가성비. 예. 이 가성비가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부품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좋은 부품들 많이 썼어요. 뭐 하탈 도화라든지 이 창문이라든지 안에 가구는 뭐 디자인이 좀 그렇지 사실상 그 가구 재질 자체는 상당히 좋은 재질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가구 전문 그 업체 운영하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굉장히 좋은 가구를 썼다라고 그 평가를 내리시고 뭐 도장이라든지 데칼도 그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데칼이 계속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3년째 이 데칼 그대로예요. 이 데칼이. 뒤에 램프 자체도 보면은 그 조금 적극적으로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는데 바뀌는 게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근데 또 부정적으로. 아, 좀 또 계속 부정적으로. 또 그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제일모빌 차를 계속 탈 겁니다. 네. 왜 타려고 하냐면 저는 부산 지점 믿고 가기 때문에 계속 타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모빌 차를 제가 다른 분들께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차보다 좋은 차들은 많습니다. 사실 많죠. 근데 그만한 가성비를 이 차만 뽑아낼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부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좋은 부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 배관 있죠. 배관. 뭐 청소 라인 보면은 뭐 어떤 건 뭐 산업 배관을 쓰는 데도 있는데 제일모빌 차는 거의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게끔 아주 굉장히 좋은 그 배관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그건 뜯어봐서 제가 확인해 봤으니까요. 그리고 맥스 히터 자체도 뭐 굉장히 만족하고 차량 자체가 인도를 받기까지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일모빌은 아마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인도 기간이 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대수는 많이 팔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팔린 차량 중에서 뭐 그다지 크게 뭐 문제되는 차량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에 그 레이아웃을 보면 굉장히 만족해요. 레이아웃이 타 차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레이아웃이 굉장히 저는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점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더 많습니다 사실. 네. 장점은 제일모빌을 이제 사용하시는 여러 유저분들이 많아요. 예. 예전부터 이제 그분들에게 한마디 좀 예. 예. 그 캠핑카라는 게 뭐 적게는 뭐 몇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뭐 1억 넘어가는 금액을 이렇게 투자해서 본인의 어떤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캠핑카를 구입을 하셨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 캠핑카가 애물단지가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용을 하다가 뭐 AS 문제 그리고 사용을 하다가 뭐 나의 어떤 여행 컨셉이랑 안 맞다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캠핑카의 디자인이 이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로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캠핑카 내의 어떤 문제는 지점과의 어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유저도 손님은 왕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손님도 손님 나름이지만 업체도 업체 나름의 사정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한 발 한 발 서로 양보해 가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면은 원활한 AS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면은 그 캠핑카의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캠핑카 뭐 컨셉이죠. 뭐 여행 컨셉이 안 맞거나 조금 내가 원하는 뭐 스타일이 아니다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같은 유저들끼리 모임을 한번 결성을 해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도움이 굉장히 되거든요. 아, 이 사람은 나와 다른데 굉장히 좋은
장비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본받아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뭐 업그레이드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구나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유저들의 그런 캠핑 노하우가 계속 쑥쑥 커 나거든요. 특히 저희 200호 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 같은 경우, 영남 지역 방 같은 경우에는 49분이에요. 이 49분의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우리 캠핑이 매주 즐거워요. 그래서 대부분 여쭤보니까는 거의 매주 나가신다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모임을 또 결정을 해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즐거운 캠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회로 접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주어졌는데 마지막까지 계속 하시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임을 해드리고 감사합니다.